singing louder now. 야, 체납시로 잡은 포항에서 올라온 이 초콜릿 빛깔의 오징어. 야, 오늘 요거 통찜 그리고 오징어 순대를 해볼까 합니다. 야, 요 잡자마자 바로 체납시로 잡자마자 바로 이제 급냉시킨 거예요. 예, 요 10마리 제가 자주 이용하는 포항 정식한 수산에서 10마리 한 박스 41,000원 택배비 포함 4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오늘 오징어 순대는 저희 저 장모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거로울까봐 그냥 통찜으로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장모님 그래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유. 야, 소랑 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이고야. 아, 또 장모님이랑 이모님이 또. 와, 기가 막히긴 하죠. 아. 오징어 통찜과 오징어 순대. 아, 우리 장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오징어 순대 잘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 바로 요거. 예. 아, 이 초콜릿 빛깔 나는 오징어. 예. 오징어 통찜 그리고 또 장모님께서 이 오징어 순대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야, 이게 진짜 손이, 보통 이게 손이 가는 게 아닌데, 참, 이거 또, 사위 또 직업을 또 인정해 주시면서, 아유, 또 너무, 아, 응원해 주신 우리 또 장모님, 아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 오징어는요, 포항에서 온 오징어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포항에서 온 오징어고요, 체낚시로 해가지고 잡은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잡자마자 바로 급냉을 한 거라서, 회로 드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좋은 선도를 또 자랑하는 그런 오징어거든요. 이 오징어 제가 항상 자주 이용하는 포항 정직한 수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10마리 배송비 포함 41,000원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 오징어의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광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협찬 광고 시 미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비로 구매한 품목임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립니다. 아, 맥주를 살짝 한번 내리고요. 네. 그다음에 소주. 아, 사사. 앞접시 써야겠다. 앞접시가 하나 필요해서. 자. 아. 아무 양념 없어도 돼요. 야, 이거 오자마자 바로 내장 자체를 바로 찐 거거든요. 와, 내장 녹진하면서 와, 고소하고. 와. 안에 들어가 있는 먹물이 간을 또 딱 잘 맞춰주네. 아. 와. 오징어는 지가 이렇게 맛있는지 알까요? 오징어 통찜은
선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찜으로 해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다 흘러내려버려요. 야, 회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니 진짜 아우. 통찜으로 치면 요것만 잘 빼면은 멍들이 불편한 맛입니다. 요건 씹으면 좀 플라스틱 같은 씹는 느낌 나요. 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한 잔 더 쏴서. 초고추장만 머리에 살짝 찍어서, 안 찍어도 맛있는데 그냥 갖고 왔으니까 좀 찍어 먹어볼게요. 와, 와. 진짜 한입 꽉 씹으면은 쫄깃탱글한 그 오징어 살이 딱 입에서 한 세 번 씹혀가지고 이게 또 씹는 맛을 즐길 때쯤 고소한 내장 풍미가 입으로 빡 녹아들어와요. 아, 아유, 넘친다. 아. 따르고 잠깐 거품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화장실 한번 잠깐 갔다 온다고 갔다 오는데 카메라 켜는 걸 깜빡하고 이거 그냥 맛있네. 아, 참. 저희 장모님의 사랑에 담긴 오징어 순대. 아, 요거. 손수 다 재료 하나하나 다 다져가지고, 뭐 당면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도 좀 넣고, 뭐 계란이랑, 아, 진짜 너무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전 부쳐놓은 이 오징어 순대보다 그냥, 예, 오징어 안에 속 채워진 이 순대 상태, 예, 전 요게 좀 좋습니다. 와. 아. 여전히 역시 이 오징어 쫄깃탱글하면서 당면, 두부 고소함, 그 마늘, 그 익은 마늘의 향도 살짝 나면서, 와. 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잘 맞추셨어요. 감사하게 술안주로 딱 좋게. 아유, 에이, 받아.
아. 어. 아. 꽉 찬 면 속 보세요, 순대. 아, 또 매콤한 청양고추. 아유. 아, 죽여준다, 진짜. 아. 오징어 순대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저는 그래도 이거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집에 준비가 돼 있다면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물론 파는 거 사 먹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요. 아, 끝내줘요 진짜. 아, 아유 서서. 어. 사다. 아. 어,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오징어 순대는 특히 좀 따뜻할 때 딱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진짜 완벽한 해산물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장모님의 사랑과 정성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최고죠. 아. 아, 사사. 어.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도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맛도 좋고. 진짜 이 완벽한 해산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오징어. 거기다가 저희 또 장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아줘서 오늘 진짜
완벽한 술안주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신다면 오징어 순대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파는 데가 있으면 한번 사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또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들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먹은 것처럼 이 통찜 이렇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더 맛이 좋습니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댁에서 뭐 애들 간식이나 술안주로 한번 해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바이.